안녕하세요, 로이카브입니다. 오늘 리뷰 모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핸드건 위글록 34 베이스의 타란 커스텀 모델이고요. 이 모델 역시 이제 국내에서 요즘 이제 인기가 있어서 옵션 슬라이드로 좀 비싼 슬라이드들이 따로 발매가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지만 역시나 이제 따로따로 사서 커스텀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져요. 그래서 이 모델도 SAI랑 같이 제네시스 암주님한테 구매한 녀석이고요. 가격은 SAI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. 지금 이 상태가 구매한 당시 그대로고요. 맥웰이랑 이제 타란 커스텀 슬라이드랑 안에 아웃바렐도 금장 아웃바렐인데 얘도 역시 저렴한 녀석이라서 안에 아웃바렐 도장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SAI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안 좋고요. 근데 뭐 어차피 게임용이라서 뭐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기본 이제 하부 프레임은 스티플링 작업이 이제 커스텀 모델이라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리거는 SAI랑 모양은 비슷한데 그냥 플라스틱 일반 네, 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이제 앞쪽은 SAI 커스텀 컴펜세이터 주문할 때 어댑터를 하나를 더 시켜가지고 얘도 이제 위 이제 글록 베이스라서 아웃바렐 안에 나사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댑터를 장착해 놓고 혹시나 뭐 소음기나 소형기 세팅할 때 쓰려고 일단은 해 놓고 이제 마무리 캡으로 지금 닫아 놓은 상태고요. 이 녀석은 이제 올해 인기를 좀 끌게 된 이유가 그 영화 존 윅 2에서 주연인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 중에 자주 쓰는 글록으로 등장한 이제 녀석인데 그 영화 때문에 이 에어소프트 쪽에서도 인기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. 이 녀석도 안에 이제 내부 튜닝은 가더 챔버랑 라이락스 글록 34형 이너바렐 그 다음에 메이플 리프 호법 고무 들어가 있고요. 이제 17하고 차이점이 34라서 이제 길이가 17보다 조금 더 길어요. 그래서 이너바렐 길이도 살짝 길기 때문에 17보다 34가 집탄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게임 때 써보니까 집탄은 괜찮아서 지금 요즘 게임 뛸 때는 거의 이제 이거 타란 커스텀 가지고 게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탄창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녀석은 리얼쇼크에서 주문했던 타란 커스텀 탄창 범퍼입니다. 그래서 마침 위 글록 탄창 중에 탄창 범퍼 밑에 파손된 녀석이 있어서 그냥 범퍼 하나만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이 범퍼가 생각보다 CNC로 깎은 모델이라 비싸요. 비싸서 하나만 사서 그냥 달아놨고요. 가스 주입구가 얘를 이제 열어야 가스 주입이 되는 모델이라 조금 불편해서 게임 때는 잘 안 쓰고 그냥 디스플레이 할 때만 한 번씩 쓰고 있고요. 범퍼는 그냥 여기 이것만 당겨주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해서 채워주면 되고요. 확실히 타장 범퍼가 있어서 뒤쪽에 무게가 많이 가서 타장 범퍼 낀 상태로 사격을 하면 조금 더 밸런스가 괜찮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멋스럽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글록 17에 달려있는 슈어파이어를 이제 뭐 이제 겸해서 같이 쓸 거고요. 이번에 슈어파이어 수납이 되는 사파리랜드
홀스터에도 이제 홀스터를 가공을 해놔서 원래 그 홀스터가 글록 17이랑 22용인데 이제 이 더 긴 3사도 충분히 수납이 됩니다. 그래서 게임 뛸 때 수납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기존에 있는 17이랑 내부는 비슷하고 이제 외관이랑 슬라이드 모양만 좀 다른 모델이라 외관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격발 테스트는 한 번 찍어서 영상을 만들 거고 이제 이 타란 커스텀 위 글록을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총기류들 리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구류들 리뷰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. 한 가지 여담은 이제 제 아이디가 로이카브예요. 그 이유는 이제 저희 팀 이름이 BOB 팀인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이제 줄임말입니다. BOB인데 정팀원들 콜사인을 이제 BOB 팀이다 보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이름을 콜사인을 골라서 닉네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저는 정팀원 가입할 때 이제 로이카브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서 지금 이미 1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로이카브라는 닉네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. 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담으로 설명해드렸고요. 오늘 이제 제 마지막 그 장비 핸드건 타란 커스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이제 다음 리뷰는 제 이제 군장류들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